세워줄 거 아니야? 뭘 세우죠? 나 운전하기 싫어 그냥. 그러니까 운전하기 싫으면 집에서 혼자 있어. 여기서 세워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엄마 여기서 세워줘. 내가 왜 운전하고? 아 운전 안 해 너무 편하다. 아 진짜 나 지금 있어? 되게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 왜? 내가 자기랑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운전을 해주니까. 점심을 먹으러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포국님가? 희락골이 왔습니다. 역시나 대기가 많네요. 날도 좋으니까 사람들 나들이도 많이 나왔고 여기가 좀 싸거든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고요. 여기서 밥 먹고 저기 농협에서 장도 보고 저기 하나라마트 같은 저렴하거든요. 장보기 딱 좋죠. 특히 와이프가 좋아하는 곳 싸니까 싸고 싱싱하고 야채 싱싱하고. 얼마나? 대기 7팀. 교수에서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순서대로 부르는데 우리는 어차피 4명이라서 자리가 이제 내 자리 필요해서 오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한 15분 2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기다렸다가 대기하다가 여기 홀에서 이제 부르면 이제 식구들 오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대기 있을 때 저만 대기 안 했을 때 식구들은 차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빨아쉬면서 기다리고 난 땡볕에 기다리고 폴하면 오고 내가 집사다. 누나 봐봐. 나 이거 뒤로 빠질 것 같은데. 걸어. 와 잘 나온다. 자 민지 어때? 보리밥이랑 섞을 거예요? 예, 저 보리밥 좋아하는 밥. 고추가 빠졌다. 반반 섞어요. 아빠 핸드폰 어떡해? 어? 저 가방에 넣을까? 가방에 넣을 수 있을까? 보리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민지랑 잠깐만. 아 민지 언니가 준대. 이렇게 다 부으면 됩니다. 다 부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자기 이거 더 시키자. 더 싸? 어, 너무 맛있어. 근데 먹자. 언제 아들 여드라는 맛은 있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맛있다. 야채는 별로야? 이거 먹고 남은 건데? 먹고 남은 거라고? 어, 먹고 나머지는 네. 비벼 먹는 건데. 맛있다. 나는 열무 비빔이야. 맛있게 먹네. 나는 야채 별로 안 좋아해. 열무 비빔. 안 매워서 미치라고 열무하고 얼갈이로 이거 김치한 건데 맛있다. 더 줄까? 더 줘? 밥을 맛있게 먹고 후식을 먹습니다. 매시 매시 내줘 아빠가? 자 보자. 됐다. 저도 매시 역시나 예상대로 제가 계산을 합니다. 운전하고 계산까지 내가 다 하고 대기도 내가 다 하고
저기요,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민지 유튜버 하겠네. 영상 찍고. 유튜버 민지. 민지 TV.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아, 진짜, 정신사나. 오늘은 식구들과 주말에 나들이로 왔어요. 맞나? 올드한 자기 멘트지. 올드 한다고? 어. 자기가 이거 쉬운 줄 알아, 이거 멘트 하는 게? 어, 완전 100% 애드립이야, 애드립. 그거 안 하잖아. 민지 TV.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유, 잘 올라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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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뛰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양박입니다. 자, 오늘은 박이 없는 사이에 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좋은 점 먼저 얘기해 보시지요. 자, 지우양, 아빠 좋은 점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빠 좋은 점...